저도 처음에 인생 시나리오 쓸 때 1년 뒤에 로얄마스터 이렇게 적었어요. 네. 1년 뒤에 로얄마스터가 안 됐어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저의 성공 포인트 세 번째.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오토판매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오토판매사를 한번 꽉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애터미를 선택했는데 그때 제 선택이 진짜 신의 한 수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토판매사 강의를 맡은 애터미 디바 로얄마스터 신정희 인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네트워크는 절대 안 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애터미 로얄마스터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실은 저희 스폰서님께서 관심도 없는 저에게 계속 오셔서 세미나 가자고 하시길래요. 한번 들어주고 못한다고 해야지 라고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듣게 됐고요. 다 듣고 나서는 왠지 이거 안 하면 손해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꾸준하게 진행을 했고요. 어느 순간 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 200만 원이 되고서부터는 애터미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꾸준하게 해오니 지금은 억대 연봉자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15억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월세가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즘 힘든 시기에 코로나라고 월세가 제때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애터미 오토판매사가 되면 200만 원 이상의 돈이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15억 임대 사업자만큼의 수입 내지는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진짜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에게 용돈을 얼마나 드리고 계시나요? 아직 못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네네. 못 드리고 계시고요. 네, 고개를 들고 숙이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실은 저도 부모님에게 수십만 원씩 용돈 드리면서 내가 잘하는 딸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애터미를 하고서부터 목표가 생기고 나서 부모님에게 생활비 드려야지 하면서 그때서부터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했고 벌써 6년째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식구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할 때 굉장히 많이들 반대하셨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야, 내가 어떻게 저런 딸을 낳았을까 이런 표정이고요. 저희 딸은 아 우리 엄마 되게 존경스러워. 아우 저희 남편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맨날 고맙다고 하고요.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멋진 삶 애터미로 여러분도 누릴 수 있고요. 그렇게 멋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초가 바로 오토판매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토판매사가 무엇인가 그 개념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생필품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 필요한 생필품을 애터미에 회원 가입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제품이 나와 있을 거고 가격과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얼마치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포인트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포인트에 의해서 수당이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원을 가입하고 정말 좋아서 쓰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회원 가입해서 쓰라고 하면서 좌측과 우측을 구축해 나가는 건데요. 15일 동안에 좌측에서 일어나는 모든 포인트의 합이 250만 포인트, 우측에서 일어나는 모든 포인트의 합이 250만 포인트가 넘어가면 그때 판매사가 되는 건데요. 이때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전반기에 한번 판매사가 맞으면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고요. 전반기, 하반기 다 맞으면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전반기에도 판매사가 맞고 하반기에도 판매사가 맞으면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꼬박꼬박 나오는 오토판매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해내야 될, 꼭 이루어내야 될 최종의 목표가 오토판매사입니다. 지금 표정들이 자기는 몇 억 번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는 200만 벌을래? 이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나랑 같이 하고자 하는 파트너가 나오면서 나도 오토판매사가 돼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시스템 안에 같이 있다 보면 점점 수입은 커지고 그래서 로얄마스터도 되고 크라운마스터도 되고 임페리얼까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첫걸음이 오토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오토컨멘트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네, 저 성공 포인트는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시나리오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인생 시나리오 쓸 때 첫 번째 직급 목표에서 저는 1년 뒤에 로얄 마스터 이렇게 적었어요. 네. 그런데 웃으시네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썼는데 1년 뒤에 로얄 마스터가 안 됐어요. 로얄 마스터가 안 됐을 뿐더러 1년 뒤에 1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목표를 막연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로얄 마스터가 되려면 6개월 뒤에는 뭐가 돼 있어야 되고 한 달 뒤에는 뭐가 돼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적혀졌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만 세워놨어요. 한 달 뒤에 뭐가 되려면 내가 매일매일 몇 사람을 만나고 몇 포인트를 일으켜야 되고 또 소비자 전달을 몇 명한테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걸 매일매일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막연한 목표만 세워놓다 보니까 혼자 몸이 아프면 쉬기도 하고 거절받으면 집에 있어버리고 나가지도 않고 또 어느 날은 열정 뻗쳐서 막 하다가 아유 안 되는 일이네 그러면서 집에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애터미에서 오토판매사가 빨리 되고 싶으시면 매일 매일 꾸준히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행해 나가셔라. 운동도 한 3일 하다가 하루 쉬면 그 다음날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 오토판매사 매일매일 꾸준히도 3일 하다가 하루 안 하면 다음날 아유 오늘 하루 또 쉬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를 하면서 그걸 습관화시킨다면 오토판매사가 훨씬 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목표만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설정하고 나서 다른 분들에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난 언제까지 오토판매사 될 거예요 라고. 그런데 사실은 선언을 하라고 해도 내가 말해놓고 이걸 못 지키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저도 200만 원 돼요. 200만 원 될 거예요. 200만 원 됩니다 했더니 그때 200만 원이 됐어요. 사실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저는 어떤 책에 나온 명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애터미 일을 해보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걸 겪고 나서 아 진짜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이렇게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말에는 각인력과 흡인력이 있대요. 내가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이고요. 그게 나한테 각인이 돼서 내가 그 목표에 맞춰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하고 선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해들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두 번째 저의 성공 포인트는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진짜 목표 설정 너무 제대로 잘하고 선언을 했더라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저는 850씩 받던 그냥 잘나가는 고액 과외 선생님이었는데요. 그거를 확 적고 15만 원 나오는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왠지 앞이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성취도가 좋아지는 것 같고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월 850만 원이면은 네. 충분히 그 성공하신 삶인데 네. 왜 굳이 15만 원 받는 애터미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사뭇 궁금합니다. 궁금하십니까? 아니 그때 15만 원이 지금까지도 15만 원이었으면 제가 안 선택했겠죠. 그런데 그 제 과외도 하고 애터미도 두 가지를 병행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에게 이건 나는 한 가지만 해야 될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억대 연봉자가 되려면 그래도 무언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무언가가 꾸준하게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전하라고 얘기해도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 중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굳이 월간 유지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꼬박꼬박 그래도 수당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꾸 몸이 구천화지면서 늘어지다 보면 성공 속도가 늦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도전해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이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저 돈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6개월 동안에 만나야 될 사람을 15일 동안을 시간 압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6개월 동안에 할 일을 15일 동안에 해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일이 되는 거지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에 할 일을 15일 동안에 하다 보면 솔직히 평상시보다도 훨씬 많은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승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 당하다 보면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거절이 여러분의 자산이 되면서 나중에 파트너가 왔을 때 정말 제대로 된 미팅 상담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승낙을 자꾸자꾸 받다 보면 그 승낙에 대한 성취감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냈네 이런 마음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서 꼭 오토팜 회사 빨리 성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네. 대가 지불을 하고 도전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투자하기 힘든 부업자분들은 애터미에서 성공하기가 힘들까요? 일단 답은 네버입니다. 아니에요. 부업자라 그래서 성공자가 못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부업의 의미부터 다시 짚고 가보자고요. 보통의 분들은 내가 시간이 나면 애터미를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애터미 일, 그 다음에 내 일, 애터미는 나의 일 말고 또 하나의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업이 중요하냐 부업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고요. 규칙을 세우고 꾸준히 하냐 꾸준히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부업자보다는 전업자가 빠를 수도 있지만 부업을 한다 해서 성공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시간이 되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조금 놔두고 안 하고 이거는 애터미 부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아직도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부업자라면 제대로 된 규칙적인 시간을 마련해서 꾸준히 하시는데 한 3개월 정말 열심히 하다가 포기 이러지 마시고요. 최소한 2년 정도는 꾸준하게 해서 성취를 하신다면 부업으로 해도 얼마든지 애터미에서 성공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성공 포인트 세 번째, 뜨거운 열정을 전달하라. 아우, 전 열정 얘기만 나오면 열정이 막 끌어올라요. 그런데 이 열정에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그 기운이 전달이 됩니다. 이게 내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힘없이 상대방에게 애터미를 전달하면 그분이 뭐야 날 이용하려고 하나? 아,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이러면서 거절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열정을 끌어올리고 자신감 업 돼서 충전이 돼서 애터미를 얘기하면 어라? 이거 뭐지? 이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확신이 들어오면서 왠지 느낌이 좋아지고 오 예스를 해야 될 것 같은 기운?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의 열정을 끌어올려서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일을 하다가 거절을 네. 당하거나 몸이 너무 힘들면 저도 모르게 열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열정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아, 네. 저는 절대로 열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연봉이 2억이 넘는데 열정이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맨날 쌤 쏟지. 그런데 아직 수입이 채 안 되는 분들은 열정이 업이 됐다 다운이 됐다 막 자신감이 있었다 없어졌다 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럴 때는 나의 열정의 자가발전기를 스스로 돌리는 거예요. 표정들이 그게 뭔 소린가 싶은가 봐요. 그런데 이 열정의 자가발전기란 뭐냐면 내 마음속 안에 드는 확신이 이 애터미는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나도 성공할 수 있겠네 라는 확신이라는 거죠. 근데 제품은 정말 잘 먹어보고 써보고 하다가 보면 내가 건강이 좋아지는 거 남들보다 내가 먼저 압니다. 내 얼굴이 왠지 이뻐 보이는 거 남들보다 내가 먼저 아니까 확신이 생겨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성공할 것 같은가? 이런 확신감은 솔직히 가만히 있는다고 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성공자들의 강의, 특히나 애터미 창업자이신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자꾸자꾸 들으라.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기고 왠지 될 것 같아 하면서 다른 분한테 전달을 하는데 혹시나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럼 열정과 확신이 있을 때는 아우 당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용기가 생겨서 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가지에는 새가 앉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파트너가 원래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중에 또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는 나는 왜 파트너가 안 생겨?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나? 이런 거를 먼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주 활활 타는 장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활활 타는 장작이 되면 옆에 썩은 장작이 오더라도 탈 수가 있고요. 또 젖은 장작이 오더라도 말려서 태워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을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요? 네네네. 요즘 저희 팀 사장님께서 옷도 판매사 도전하고 있는데요. 네. 갑자기 침체 기간이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아, 도전하는 과정 중에 침체가 왔나 봐요. 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오. 뭔지도 모르고 막 좋아해. 아, 그런데 표정들이 왜 정체가 됐는데 축하해야 되지? 왜냐면요. 처음에 도전할 때는 정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옷도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도전해 가다 보면 딱 옷도 판매사 바로 앞에서 정체가 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축하드린다는 건 옷도 판매사에 거의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운동할 때 왜 정말 예쁜 근육이 나오려면 마지막 힘을 내서 막 프레스를 한번 드는 것처럼 그래야 예쁜 근육이 나오거든요. 등산을 할 때도 마지막 산행은 맨 위에 고개, 그 깔딱 고개를 넘어야지만 산 정상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애터미 사업도 그거 그 정체 시기 요것만 탁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옷도 판매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완주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옷도 판매사가 되고 나서 몇 가지가 변했지만 그중에서 특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은 예전에 다른 일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아, 나는 끈기도 별로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서 누군가한테 가서 제품 전달할 때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옷도 판매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왠지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뭐 안 되더라도 해보지 뭐 하다가 보면 되겠지 뭐 이러면서 자신감이 높아졌고 도전 정신이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옷도 판매사가 되고 나서 제 파트너분들이랑 같이 옷도 판매사를 또 만들어가기 시작해서 제 파트너분이 옷도 판매사가 됐을 때 나 혼자의 성공이 아니고 모두의 성공이 되어가고 있고 그분들이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꼬박꼬박꼬박 나온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걱정이 덜어지는 거예요. 어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성공의 포인트 가지고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옷도 판매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옷도 판매사를 한번 꽉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한번 잡아보실래요? 네. 요 앞에 옷도 판매사가 있어요. 시작! 확! 확! 네, 너무 잘하셨어요. 억대 연봉자로 가는 첫걸음이 옷도 판매사입니다. 옷도 판매사가 꼭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는 색으로 정말 아름답게 칠해보시고 꿈으로 물들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